1950년 브라질의 바우루라는 어느 시골 마을. 이 지역 유소년 축구 대회의 결승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유니폼부터 축구화까지 정식으로 다 갖춘 팀과 요상한 상의에 축구화도 뭔가 허접해 보이는 팀이 한판 붙었습니다. 복장부터 심상치 않은 알타피니의 팀이 허접한 팀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결과 결승전이라는 게 의심스러울 정도로 전반전에만 6-0이 되었습니다. 지코, what are you doing? 하프타임이 되자 신고 있던 신발을 집어 던집니다. 전반전 내내 버러우를 탔던 지코는 맨발로 화려한 드리블을 선보이며 만회 골을 넣는 데 성공합니다. 그런데 연신 펠레를 연호하는 사람들. 이곳에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한창 동네 친구들과 몰려다니며 노는 게 좋은 꼬맹이들. 때는 마침 브라질이 월드컵을 개최하고 결승까지 올랐던 1950년도였고 축구공을 살 돈이 없던 꼬맹이들은 빨랫감들을 모아 양말에 넣어 축구공을 만들고는 마을 곳곳을 운동장 삼고 오가는 사람들을 상대편 삼아 축구를 즐기며 놀았습니다. 며칠 후 브라질과 우루과이의 1950년 브라질 월드컵의 결승전 당일 한 곳에 모여 라디오로 중계를 듣고 있는 어른들 몰래 지붕에서 경기를 훔쳐 듣고 있는데 경기는 거짓말처럼 1-2 역전패했고 우루과이가 우승을 차지하게 됩니다. 라디오가 꺼진 실내에는 침묵과 울음만이 남았습니다. I won a World Cup for Brazil by. 다음 날 엄마를 도와 부잣집에 청소를 하러 왔습니다. 부잣집 아들이 친구들과 함께 들어와서는 디 스테파노, 푸스카스처럼 되겠다고 말하자 빌레라는 축구선수를 펠레라고 잘못 부르자 지코에게 펠레라는 굴욕적인 별명을 붙여줍니다. 며칠 후 부잣집 아들 녀석이 지역 유소년 축구대회에 나간다는 소식을 듣고는 지코도 친구들과 함께 팀을 만들어 참가합니다. 골목이 아닌 정식 경기장에서 하는 축구는 처음이라 좀 익숙하지는 않았지만 선제골을 넣은 이후 자신감을 찾고는 축구화도 유니폼도 없이 첫 승을 따냈습니다. 승리를 이어가자 단발머리 친구가 엄마의 침대 커버로 유니폼도 만들어 왔습니다. 이런 지코의 팀을 부잣집의 알타피니가 신발 없는 팀이라고 모두 앞에서 조롱하자 축구화를 마련하기 위해 땅콩을 훔쳤고 시장에 나가서 열심히 판매를 했습니다. Hey, Billy. How much for a shine? 그리고는 뚱보, 개집애, 눈깔 4개라며 친구들까지 싸잡아 조롱하자 패싸움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Your teacher did this to you? 빡친 엄마가 내일 당장 선생님을 찾아가겠다고 하자 아빠가 엄마를 진정시키곤 본인이 데려가겠다고 합니다. 사실 아빠는 축구 경기부터 패싸움까지 다 목격을 했었고 아들에게 본인도 어릴 적 싸워봤지만 좋을 게 없다면서 만약 성공한 프로 축구 선수가 되고 싶다면 부끄러운 짓을 하지 말라고 타일러줍니다. 다음날 평소 같지 않은 지코의 팀은 6점이나 실점하면서 전반전이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또 지코를 조롱하자 이성을 잃고 마는데 그런 지코의 눈에 들어온 아빠. 아빠를 발견한 지코는 평정심을 되찾았고 자신과 어울리지 않던 축구화를 벗어버리고는 맨발로 그라운드를 휘젓기 시작합니다. 각성한 지코의 활약으로 6-5까지 추격하지만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관중들은 우승팀이 아닌 맨발의 펠레를 외쳤고 펠레의 아빠는 한 남자에게 명함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땅콩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펠레와 친구들을 찾아왔고 도망치는 과정에서 그만 티아구가 땅굴에 매몰되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자신 때문이라고 자책하던 펠레는 더 이상 축구를 하지 않겠다고 엄마와 약속을 했고 브라질 산토스 클럽 스카우트의 명함은 그렇게 서랍 속으로 들어갑니다.
다음 날부터 펠레는 아빠를 도와 용변 치우는 일을 시작했는데 아빠는 펠레의 길을 살려주기라도 하려는 듯 망고로 트래핑하는 기술들을 선보였고 몇 날 며칠의 노력 끝에 펠레도 아빠와 함께 망고 트래핑 놀이에 동참합니다. 엄마는 몇 년 만에 산토스 클럽 스카우터에게 연락을 했고 감사하게도 펠레는 정식 입단 테스트의 기회를 얻게 됩니다. 공을 통통 튀기며 트래핑 드리블을 하는 펠레는 계속해서 지적을 당했고 당연히 떨어졌나 싶었는데 프로, 주니어, 유스 중 유스팀에 합격을 했습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훈련에도 트래핑 드리블을 할 수 없었던 펠레는 적응에 실패했고 짐을 챙겨 돌아가는 기차역에서 자신을 스카우트한 아저씨를 만나게 됩니다. Coach says the way, please, primitive. 아저씨는 펠레를 앉혀놓고 브라질 축구 역사에 대해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16세기 포르투갈의 식민지 시절 노예였던 브라질 사람들이 정글로 도망친 후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징가라는 것을 수련했고 이 징가가 바로 카포에라의 기원이라고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징가를 접목시킨 것이 브라질의 전통 삼바 축구였는데 1950년 브라질 월드컵 결승전 참사, 1954년 스위스 월드컵 8강 탈락의 충격으로 브라질 사람들이 전통을 버리고 유럽식 전술과 조직력의 축구를 시도한다면서 But the jinga is very strong in you, Zico. 펠레의 징가가 브라질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아저씨. 다시 그라운드로 복귀한 펠레는 징가 축구를 선보이며 오버헤드킥으로 골인까지 성공시킵니다. 혼쭐나나 싶었는데 결국 펠레는 그 경기에서 4골을 몰아넣었습니다. 그 후 펠레는 15살에 프로 1군에 데뷔를 했고 16살이 되던 해 펠레는 브라질 역대 최연소 국가대표로 선발됩니다. 가린샤, 디디, 바바 등과 함께 국가대표에 소집되어 갔더니 애칭을 마졸라라고 지은 부잣집 아들내미도 보입니다. 국대 감독은 당시 클럽들처럼 유럽식 전술과 조직력이 축구를 추구했고 이탈리안 핏줄임을 자랑스러워하던 마졸라는 브라질 국대의 에이스로 등극합니다. 하지만 징가를 금지당한 직구는 경기장에서 바보가 되는 것 같았고 결국 감독의 명령을 어기고 징가로 드리블을 치고 나가는데 You can play? Maybe next season. 대체 선수 선발을 할 수 없어 스웨덴까지 같이 온 직구는 팀 닥터로부터 지극정성으로 치료를 받기 시작합니다. It looks a lot better than I expected. 직구가 빠르게 회복되어 가고 있는 동안 겨우 조별리그 두 번째 경기였던 바비 찰튼의 잉글랜드전에서 마졸라가 큰 부상을 입고 맙니다. Let's go. Pull yourself together. 마졸라를 비롯해 부상자들이 대거 발생하자 감독은 펠레를 선발로 내세웠고 그럼 펠레에게 팀 닥터는 징가 스타일로 축구를 하면 무릎이 절대 버티지 못할 것이라며 신신당부를 시킵니다. 야신이 버티고 있던 소련과의 월드컵 조별리그 세 번째 경기를 통해 월드컵의 첫 선을 보이지만 이리저리 치이기만 하다가 경기가 끝났습니다. 8강에서 웨일스를 1-0으로 이긴 브라질은 4강에서 당시 우승 후보로 손꼽히던 프랑스와 맞붙게 됩니다. 하지만 징가를 할 수 없는 펠레는 경기장에서 허수아비 같았고 프랑스에게 선제골을 허용한 채 전반전이 끝이 났습니다. 지난 두 번의 월드컵처럼 패배와 실패의 기운이 감돌기 시작하는 락커룸. Can't play like you. 한계를 느낀 펠레는 차라리 너가 뛰는 게 낫겠다고 말을 건네보는데 징가. That's what we need now. 고향에서 징가를 보여줬던 그날처럼 유럽 사람들에게 징가를 보여달라는 마졸라. 마졸라는 펠레를 일깨웠고 펠레는 금지된 징가를 월드컵 준결승전에서 선보이기 시작합니다.
역대 월드컵 한 대회에서 가장 많은 골인 13골을 성공시킨 프랑스의 퐁텐 앞에서 결국 펠레는 해트트릭을 했고 브라질은 5-2로 프랑스를 대파하고 결승전에 올라갑니다. He's fine. And he scored 3 goals. 하지만 결승을 앞두고 열린 기자회견에서 스웨덴 감독은 브라질 선수들이 손가락도 없고 양 발의 길이도 다른데 못 이길 이유가 없다면서 조롱했고 브라질 국대는 스웨덴 감독의 작전대로 완전 기가 죽어버렸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있던 펠레는 분위기 반전을 위해 노바운드로 공을 운반하자고 제안하지만 다들 거절합니다. You won't be able to do it alone. 마졸라는 다시 한번 펠레에게 힘을 실어줬고 펠레와 브라질 국대는 공을 안 떨어뜨리고 등대까지 가는 그들만의 진가를 시작합니다. 식당과 키친을 휘젓고는 일반 투숙객들이 쉬고 있는 카페도 유유히 통과합니다. I'm sorry, sir. 호텔 로비를 빠져나온 공의 마무리는 펠레의 몫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본 감독은 4-4이니 3-5이니 이딴 거에 집중하지 말고 I want them to see Brazil just as we are. 가장 브라질다운 축구를 하자고 작전을 지시합니다. 1950년 월드컵 참사 이후 흰색 유니폼을 버리고 지금의 카나리아 유니폼을 도입한 브라질은 홈팀인 스웨덴과 색이 같아 어웨이 유니폼인 파란색을 입게 됩니다. 1950년 월드컵이 얼마나 충격이었는지 지금도 브라질 국대는 절대 흰색을 입지 않는다고 합니다. 초반 강한 압박과 홈팀의 일방적인 응원으로 선제골을 허용하는 브라질. 실점 이후 펠레는 기가 죽어있는 브라질 응원단을 발견했고 지구 반대편까지 와준 원정 응원단과 모국에서 응원하고 있을 가족들과 국민들을 위해 조상들의 유산인 진가 축구를 본격적으로 시동 걸기 시작합니다. 펠레가 어릴 적 동네로 휘젓고 다닐 때처럼 아빠와 망고로 트래핑 놀이를 할 때처럼 대표팀 동료들과 등대까지 트래핑을 하던 것처럼 브라질은 진가 리듬을 타기 시작합니다. 결과는 5-2 브라질의 우승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1958년 스웨덴 월드컵을 우승한 브라질은 유럽에서 열린 월드컵에서 비유럽 국가가 우승한 최초이자 마지막 사례입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잉글랜드의 전설인 바비 찰튼, 푸스카스상의 시초인 헝가리의 푸스카스, 야신상의 시초인 소련의 야신, 골 넣고 퇴장당한 선수들이 가입하는 가린샤 클럽의 시초인 가린샤, 월드컵에서 선수와 감독으로 모두 우승한 최초의 인물 자갈루, 그리고 다른 수식어가 필요 없는 축구의 황제 펠레. 이상 펠레 버스 오브 레전드였습니다.